할렐루야. 오늘 이 16장 한절 한절 이 말씀 자체를 음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신데 다윗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 구약에서 두 사람 꼽으면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기초를 놨다면 다윗은 아브라함 그 신앙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족보. 뭐 지금도 아브라함, 다윗이 최고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 땅에 그게 평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편안, 마음의 평강이 있을 줄만 해도 인간적으로는 참 굴곡이 많고, 힘든 인생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찾았고, 의지했고, 더 신령,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리고, 알게 되고 만나게 돼가지고 메시아 예언이 막 나오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1절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공격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뭐 칼, 창을 가지고 찌르러 온 사람 없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사업한 사람은 사업한 대로 힘들고, 직장은 직장 힘들고, 내 가정주부로서도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 자신도 오늘 하루 안 지켜주면 내가 쓰러지고 죽어요. 날마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러분 모든 것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할 뿐이 주님이지 어떤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뭐라고 한가? 2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뭔가? 주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것. 나를 도우신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왕도 되고 뭐 권력, 금은 보화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주님밖에 내 복이 없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주님의 실체시고 다른 것은 그림자라는 그림자.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들이 허상, 헛된 거 그림자 붙잡고 살거든요. 그분 부 하나님을 줄 수도 있고, 왕의 보좌도 하나님 주고 뺏을 수 있고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쫓아가고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이 내 복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원천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 볼 때요,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보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는 것 같아도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죠. 제일 귀하죠. 내 행복과 기쁨은 자식이겠죠. 아버지가 그래요. 피 주고 사는데.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셔요. 근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에 더할 것이다. 자, 다른 우상을 숭배를 하면 더 괴롭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문제는 더 커지고 그래요. 어?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미국의 사탄 종교가 사탄을 숭배한 사탄을 정식으로 예배해드리고 그런 데가 있어요. 오 루시퍼 구원하소서 막 그래 그 예배드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목사님 테이프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 사탄 숭배한 데 가가지고 자 어떤 불치병도 낫게 해준대. 근데 조건이 네 용을 내한테 팔아라 근데요. 용을 팔아라. 그러면 이제 죽게 생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가요. 사탄한테 내가 사탄에게 내 용을 파나이다 그 말하고 딱 서약하고 나면 즉시 나선대요. 진짜 나서버린대요. 희한하대요. 나서버려요 진짜.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통계를 내봤더니 거의 5년 이내에 죽더래요. 어떻게 죽은가? 정신병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희한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또 잠 못 자고 그래서 암병이 나섰어요. 우선 나왔는데 즉시 진짜 났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정신병 걸려버려. 더 고통스러워. 그리고 미치게 만들어. 5년 이내에 다 죽더래요. 이야 무섭잖아요. 영혼을 판다고 사탄한테 그 말만 하면 바로 즉각 해결해줘요. 얼마나 무서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내 산업이고 내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고 지키는데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합당한 만큼의 축복의 그 지역 그릇 이걸 말 하나님이 다 정해요. 우리에게 복을.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재어준 구역 이 하나님이 합당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탐욕이 돼요. 욕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아방이 아니 왕이 되었고 참 치사해. 나봇의 포도밭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팔아라 했어요. 근데 나봇이 좀 거짓이게 아니 이건 내 조상으로 내려온 건데 어떻게 내가 파하겠습니까? 안 팔아. 욕심이 나. 포도밭이. 아, 그 아합이 고민하고 앉았어요. 머리 싸매고 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냥 이렇게 아니 나보 저 포도밭을 내 것까지 욕심인데 저거 안 판다고. 아이고 왕이 왕이요. 왕이 왕답게 하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해줄게. 아 그러더니 아주 비류 이상한 사람 데려놓고 탁 모사를 꾸며 아까 나봇을 모함에 고소를 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없는 소리거든요. 끌어다 와. 아 그래 놓고 막 두 명 세 명 증인을 세워줬어. 아 그래갖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아주 악독한 여자예요. 왕이요 나봇 죽었어요. 왕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왕이 에휴 그때서 이제 아이고 그래 이 머리 질끈 메고 있다가 이제 풀고 아이고 나보 보도 내 것이다 하고 딱 맞췄다고 내 거 얻어 그냥 그럼 가지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 나보 죽였지 나보 실린 그 피를 할 개가 당신 피를 핥을 거야. 정확하게 너 심는 대로 네가 죽어. 그래서 결국 아합이 전쟁에 나가요. 변장하고 나가.
근데 우연히 화살을 쉬이 내갖고 딱 아합을 쏴 맞춰버려. 그 아합이 막 피가 흘려갖고 막 죽게 생겼어. 그 병거를 의지하고 있다가 죽었어. 전쟁터에. 우연이요? 근데 놀랍게 그 병거 밖에 피 묻은 것을 씻었던데 그 피가 흐른 그 피를 개들이 핥더라 말이야.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요. 너무 정확하게 네가 힘들어. 너 그대로 네가 힘들어 막 버. 복도 네가 힘들어 받아. 오늘 지금 물 얘기냐면 분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어야지 네가 뭐 때문에 나보 포도원 빠져먹냐? 사람 그렇게 죽이고? 그거예요. 예를 우리가요. 참 하나님 성기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니까 시행착오 없으셔. 그러니 우리가 머리 쓰고 고통하고 모사꾸미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 같이 그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만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그러면서 다윗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자, 이 다윗에게 훌륭한 좋은 선지자가 꼭 나단 선지자, 뭐 갓 선지자, 사무엘 다 훈계를 했을 때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 양심이 나를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신앙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모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이 말이 너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당신 살아갈 이유가 의도가 뭐예요? 정체성.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뭔가? 우리 교회가 추구한 방향이 뭔가? 그 확고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를 확실히 붙잡은 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안 되고 흔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일하는 목적이 뭐이고 의도가 뭐이고 의미가 뭐이고 이유가 뭐이고 하는 분명한 자기가 붙잡은 그것이 있어야지. 아니 그 신앙생활 하다가 뭐 누가 뭔 말하면 그냥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 뭔 말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 되니까 그게 불행이죠. 그러면서 구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안전하는데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영이 즐거워야 돼. 육체도 안전히 가느니 왜 그럴까?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므로다.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확실히 천국한다는 확신. 내가 내세를 확신하고 있는 거요. 나 이렇게 살아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는 이 확신. 11절 있으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자, 마지막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해요. 아무리 많이 가진 데를 못 하겠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생명의 길을 보이고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고백,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7절, 8절 말씀을 키 핵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7절, 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를 훈계하시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우리가 다시 왕이잖아요. 대왕인데 나한테 멋이 뭐 듣기도 싫게 잔소리해. 막 그게 나도 기도 많이 해. 나도 하나 많이 알고 있어.
왕쯤 되면요, 별로 아보고 알랑알랑한 사람 좋아하지 직원을 싫어하거든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물론 하나님이 직접 훈계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훌륭한 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딱 죄를 지적해요. 알잖아요. 바세바 죄를 범하고 왕이여 왕이여 세상에 이렇게 부자 양 많고 있으면서 손이머니가 가난한 양을 뺏어서 어떻게 되겠나이다. 막 그냥 죽일 놈이라고 당신 그 사람이라고. 그걸 막 거꾸로 주고 울고 통회하고 왜 남의 처를 그러고 사귀냐고 죽이냐고 얼마나 통고 밤새 울면서 막 침상에 열을 적시었고 막 훈계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훈계를 이거 훈계는 죄의 종이 얘기를 하면 또 가선지자가 어떤 경우는 참 하나님이 다시 너무 어려워 유다 강야 땅에서 도망만 다니다가 힘들어서 블레셋 가버려 피언이라고 아예 가선지자 안 된다고 들어가라고 아니 사우랑 때문에 죽겠어 그래서 좀 피우려고 블레셋 땅에 좀 숨어 있으니까 안 돼 들어가 나는 그게 은혜가 되대 아니 사우랑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좀 도망져 안 돼 들어가 유다 땅에서 견뎌내 여러분이요 복싱하면 링 안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니 하다가 힘들어 링 밖으로 도망 안 돼 도망가지 마 당신이 감당을 해야 돼. 사우랑 쫓아다니면 감당하고 숨어 하나님 피해줄 때 하나님 피해야지. 왜 블레셋 피해? 막 그래요. 아기성한테 피해가고 혼나잖아요. 그것도 가선지자가 나다고 막 그러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네가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네가 편하게 살라고 쉽게 살라고 가만히 숨어서 안 돼. 너 감당을 해. 그거거든요. 너 깨뜨려 훈련시키려고 사우랑이 불의의 독으로 널 위해서 희생물이야. 영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사우랑이 다시 만들어주는 걸 계속 연단 훈련시켜줬어요. 오늘 우리도 꼭 그래요, 우리에게도 꼭. 좋은 말 안 하거든. 좋은 말 안 해.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참 개인적으로 꼭 이 장로님, 이 권사님 꼭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 예.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종이겠어요. 사람 종이지. 해줘야지. 훈계를 해야지. 이건 이거고. 이거. 자, 여러분도 저한테 말할 건 해야지. 아, 내가 몰랐다고.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말하면 받아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귀를 막고 있어. 뭔 소리냐고. 내가 최고인데. 훈계, 무슨 훈계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달랐어. 네가 뭘 알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한테 훨씬 훌륭한 이 가시나 나단보다 훌륭한 사무엘이 말해도 안 들어. 사울아온 그래 죽었어요.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 또 하나님의 기도에서 감동에 의해서 훈계도 오고 여기서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아, 어제 내가 좀 꼭 그렇게 말해야 될까? 좀 쌀쌀맞게 말했는데 부드럽게 해도 되는 것을 하고 내가 스스로 자책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 발전합니다. 성숙합니다. 난 거 다 잘했어. 양심이 나를 교훈도 안 해. 내가 잘났어. 발전할까요? 성장할까요? 성숙할까요? 절대 스톱! 굳어졌어. 어린아이가 굳으면 안 되거든요. 말랑말랑 커야 안 커. 절대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8절, 7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뭐냐면 1절부터 보니까 자,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2절 그 고백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줄로 지은 구역이 아름답나이다. 하나님의 분기신나이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 어?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잘나가 지금 대단해. 나 만나기 어려워. 어? 나 인기가 절정이야. 그거 우쭐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에 양심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려. 잘하셔야 돼. 안 들려요. 굳어졌어요. 무감각에. 얘가 최고야. 누가 나 칭찬 높여주면 쫙 기분 좋아. 그거 나를 위해서 이만큼 잘했는데 나한테 누가 칭찬 나누네? 하면 싹 기분 나빠. 아직도 나를 몰라주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구만. 아,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자기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야, 이게. 이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사우랑이 그랬어요. 절대 뭔 말 안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훈계하신 여호와 찬양하다. 양심이 나를 구원하도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아졌어요. 누가 말하면 들을 기가 있고 들려와. 말씀도요. 들을 기냐 복이 있거든요. 아, 귀때기면서 누가 읽었어. 근데 귀가 뚫렸어. 뭔 말을 하면. 옥토는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시간도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와야 되거든요. 내가 들려줘야 돼 그게. 아 여러분요. 누가 복받은 자인가? 깨닫는 자. 옥토는 깨닫는 자니 아 소리를 많이 하면 영이 팡팡 커져요. 잘하셔야 돼. 아 내가 이래서 실수했구나. 아 이래서 밥 아이고 이거 내가 밀어냈고 내가 그래서 실수했네. 아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뒤에 앉고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절대 회개 없고 잘못 없어. 나는 기도를 많이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뭔 기도 많이 한가. 맨날 달라고 들어. 아니 회개를 좀 많이 했어. 내 모습 고쳐. 내 모습 좀 고치라고. 아이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띵깡 굴러가고 될 것 같아요. 애기들처럼. 네? 기도는 설득당하는 거예요. 엎드려져. 주여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놈이에요. 나 죽을 놈이에요. 아버지 이 못된 놈 어째까요? 왜 나는 이렇게 못 고칠까요? 아버지 하고 애통 통곡하고 통회를 해야 뭐 고치건데 절대 애통은 안 해. 변화가 올까? 안 변해요. 지가 잘했는데 고쳤는데 아니 내가 지금 고장 났다고 해야 수리해주러 가야 수리해주는데 고장 안 났는데 뭐라고 수리해주겠어. 네가 고장 안 났다는데 고장 났다 해야 수리센터에서 고쳐줄 것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놈이에요. 이 못된 놈이에요. 악한 놈이에요. 더러운 놈이에요. 아버지 예, 내가 생각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그렇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내 자신 미워 죽겠어요. 이 사람 희망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발전하고 싶은 기여. 기독교는 통해 애통한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 왜 애통하냐면 성령의 빛이 강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먼지가 있거든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아침 방에 햇살이 팍 후 들어오면 방이 부우 먼지가 와 먼지 속에 살구나. 전기불 밑에는 먼지가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빛이 비치면 거꾸러지고 통해하고 궁글고 아이고 나 좀 살래. 성령의 불 받은 사람도 공통적이고 막 거꾸러지고 막 한 시간 두시간 울고 통해하고 막 뒤집어 엎어져갖고 난리가 나서 불 받고 나면 빛이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변화더라는 거. 변화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훈계하시 여기 문제는 여기까지 오기 과정이 7절, 8절 되기 위해서 절차가 이래, 절차가. 주밖에 내 복이 없나이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양심이 청결한 양심, 양심이 예민한데 양심도 양심 나름이에요. 회개하고 양심의 영의 기능입니다. 혼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양심껏 섬겼다. 양심. 양심이 영의 기능이라 하세요. 여러분 짐승이 양심이 있어 없어?
양심 있게 인간은 얼굴 빨개져요. 부끄러워져가지고. 짐승이 얼굴 빨개진 거 봤어? 절대 양심 없어, 그것들은. 잡아 먹고, 당연해. 미안하단 말도 없어.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 없이 다 먹고 다녀. 짐승은. 어? 양심이 없어. 양심 파인파인 사람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금만 저 사람이 눈치가 그러면 마음이 아파. 주여, 내가 저 사람 품지 못해서 이렇게 됐네. 내가 용서 좀 해버릴 것인데.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그때 용서할 걸, 사랑할 걸, 양보할 걸, 껄껄껄 꼭 한대요. 죽을 때. 아이고, 형제간에 내가 좀 미안하다고 풀고 살 것인데, 내가 손해 좀 볼 것인데. 그냥 빈손 가는 인생. 꼭 그렇게 모질게 독하게 사람이 살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네. 죽기 전에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 언제나 죽을 준비해야 돼. 언제나 깨끗하게, 깨끗하게. 양심이 나를 교훈하면 교훈이 오지도 않아. 지잘난 사람들. 계속 예민하게, 예민하게 받아줘야 돼. 그러면, 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과정인데,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키입니다. 아, 이것도 뭐 고난 얘기시네. 고난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도 힘들구만. 고난이 유익이요. 이를 죄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말씀이 깨달아져. 왜 고난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모든 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그런데 절대 내가 높아지면 안 들어와요. 내 잘났고 내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교만하고는 사천간이에요. 나 교만 안 해. 그거 지 자랑하고 언제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거 은혜 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셨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나도 희망이 있네 저분도 쓰시면 되는데 나도 희망이 있는데 자기 학벌 잘하고 자기 IQ 좋다고 뭐 학력 있고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몇 시간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 가까이 못 가겠구만 나는 복받을 자기 없냐고 복받을 자기 없다고 내려놔 버려요. 희망을 줘야 된대. 복음 희망이 돼. 희망을 줘야 된대. 당신 다 할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어? 저는 정말 넘어져 달방 생활하고 맨날 그렇고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가 목회 세미나 때 특히 내 교회 뭐 교세가 좋고 우리는 이렇게 뭐지 잘 되고 헌금 많이 나오고 수가 그런 말은 뭐 개척기 본 사람들 딱 눌려버려. 아이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잘 나간 거 말하지 마세요. 나 넘어져서 죽게 생겼어서 쌀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대대.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 사실은 그 간증도 참 조심해야 된 게 내가 이렇게 능력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는 교훈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아니면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의 은혜로 절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 나 잘난 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렸다고 그것이 은혜. 근데 고난을 겪고 과정 겪어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웅덩이 수렁에 건졌단 말이 수렁에 건졌단 말이 중요하거든요. 수렁에 빠지면요 물에 빠지면 떠요. 수렁에 빠지면 쑥 들어가 못 빠져. 절대 못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 속에 된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고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는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주고한 지금도 우리가 뭘 사모했냐면 은혜다. 은혜. 지금도 항상 은혜가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 오병이어 축복 내 몸뚱아리 들 테니까 떡덩이 물고기 두 마리에 축사 5천에 먹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주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은혜 의지합니다.
내 실력 없고요. 내 능력 없고 내가 설교자라고 기도만 해서가 아니고 나는 그 설교로 부흥시킬 자신도 없고 안수해서 병으로 자신도 없고 나는 사랑도 그만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없으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니에요. 나 은혜를 내요. 뭔 은혜야? 나는 자녀거든요. 아들, 딸이거든요. 신부거든요. 이게 자녀와 신부의 위치를 알아라고. 에스더 왕위를 세우려고 하나님 와스데를 폐해버렸어. 다 계획이요. 어? 왜 와스데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까? 그래야 에스더가 올라가지. 에스더가 올라가야 모르드개가 총이 되고 하만의 계획 알아. 하나님이 하만 잡으려면 에스더가 이 왕궁에 들어와야 돼. 다 알아 마귀를. 에스더가 잘나서? 아니 127도 전 메대파사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한 명 딱 뽑혀서 에스더가 유다인으로 누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로 쓰려고 그때 쓰려고 에스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은혜가 뭐인가? 저는 그래 아버지 은혜로 해주세요. 내가 실력 없습니다. 은혜로 해주세요. 하나님 그 대신 누가 은혜 받는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봐요. 찾아볼 거예요. 주님 내게 복 주면 내가 주님에서 쓰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주밖에 내가 복이 없다. 정말 주님 내 인생이 전부고 주님 정말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정말 못 버리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은혜를 의지합니다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신앙 그 사람이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만나니 합했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출세시키는 게 골리앗을 딱 만들어냈어요. 다윗한테 물맷돌에 맞아 죽기로 예정된 사람이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돼. 그러면 사울랑 요나단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지. 물맷돌 잡고 여기다 명중시키고 그대로 죽게 만들고 야 그래서 그리고 다윗을 만들려니까 사울랑 계속 다윗 쫓아다니고 훈련받아갖고 만드는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있더라고. 결국은 요셉도 예정 안에서 국무총리 다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그럼 누가 요셉이고 누가 다윗이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볼 때는 내가 뭐 가진 거 없고 능력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하고 천한을 통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실력으로는 안 돼요. 실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물맷돌 잘 되니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합한 것이 아비 양을 칠 때도 정말 사자 이빨 공을 밟듯 끄집어내면서 기억고 하는 그 하나 그 중심 봤을 때 너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최선 다하면서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되겠다고요? 아니요. 나는 오늘 그것이 행복이고 나는 주님 말씀 지킬 기쁨이고 주님 말씀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래서 잘 되겠다는 거 아니고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고 그래서 행복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언젠가 고난과 가정을 통해서 깨뜨리고 벗겨지고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는데 언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걸 이기셔요. 뭘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거랍니다. 나를 훈계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날마다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고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도 사랑해요. 여러분 천국 가보면 이 땅에 대단하고 영광받고 대단히 높이었고 굉장한 사람도 천국 가장 밑바닥에 갈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왜요? 전혀 그날은 다르게 돼 있어요. 정말 중심은 나를 누가 사랑하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울었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냐?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최선 다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지금 최선 다하고 있냐? 그 모습 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이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주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시면 그것이 복이라고요. 뭐 있어서요? 아니요.
없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냐고요. 가장 주님과 가까이 한 사람, 가장 기도가 강한 사람, 기도의 영이라는 사람, 기도의 성령의 음성이 들린 사람, 기도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대단하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배부르고 등 따던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안 돼요. 저도 똑같아.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내 가슴을 내 마음을 괴롭게도 하는 거예요. 상하사에 누우며 기지개 겠냐 화 있을지요. 아니 세상에 아니 그런 사람이 잘 돼. 왜 화 있어? 영의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명의 세계는 그래요. 이런 힘든 일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곤란이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죄인이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했을까? 거지 같은 사람 영원히 불쌍한 마음도 없이 그냥 스쳐 내 모습에 이 정도 까고 내가 애통하면서 누가 거지되고 싶어 거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도 똑같아. 귀한 사람들이요. 귀하게 여기라고. 여러분 멀리 거지 얘기는 프란시스 같은 나도 흉내도 못 내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남편이 존귀하고 내 아내가 귀하고 형제가 귀하고 우리 성도가 귀하고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가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교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나면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감사하고 기쁘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영적 세계 알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기쁜 사람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